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송의 고백이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주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담아진 두렵돈서부터 부자의 헌금까지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었으나 손에 비어 함께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자비로 덮으시며 그들의 형편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친히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눈부신 5월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5월보다 더 빛이 납니다. 인사하세요. 어떤 때는 이 인사 멘트를 저 뒤에서 국리를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나올 때도 있고 준비해서 나오는 게 거의 뭐 히트 친 적이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습은 5월만큼이나 눈부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눈이 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의 얼굴빛이 여러분들에게 반사되고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환란이 주는 복. 제가 지금 발음을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성경에는 환란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환란과 환란이 틀리더라고요. 뒤에 란자가 붙으면 앞에 환란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난자가 붙으면 국어학적인 발음상 환란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읽는 경우가 거의 없죠. 2부 사회 보시는 목사님은 이제 정확히 읽었어요. 1부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해서 정확히 읽었죠. 저도 거의 환란 그러지 환난 이렇게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환난입니다. 란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읽으려면 환난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환란과 환란이 틀리더라고요. 이 국어학적인 차원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 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읽는 환란이라고 읽을 때에는 이것이 근심, 재앙, 이 란자가 어지럽다라는 의미예요. 예문을 하나 실었는데 보니까 이 역병, 질병이죠. 이 질병의 환란 속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말을 쓸 때는 환란이라고 쓰고 읽을 수 있죠. 뒤에 란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환란, 이것은 보통 근심, 재난, 뭐, 어렵다, 꺼리다, 괴롭히다, 그리고 병사의 난, 적, 원수, 전부 이런 개념과 연결이 지어져 있습니다. 뭐 예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환난을 겪다, 환난에 빠지다, 환난을 극복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증적 예문인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잘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진짜 한 번도 환난이라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전부 환난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 요거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이 한 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체포되고 고소당하고 매맞고 또 죽을 뻔했고 해서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일단 시민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자기에겐 지위적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해서 일단 그 진영 안에다가 설치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선 이 문장을 뛰어넘어서 이 문장이 갖는 표정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흘낏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느낌이 다가오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갇혔더라도 너는 반드시 네가 가고자 하는 또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목적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어떤 격려와 확인과 목적지에 대한 재인식, 이것을 주의 사자가 확인시키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장만 놓고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시제를 딱 놓고 이 문장이 갖는 진짜 느낌은 그쪽에 포커스가 있질 않아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라는 목적지를 확인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인, 내지는 비전의 재점검의 목적이 있질 않고, 전혀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평탄하게 복음을 증거했나요? 그렇지 않죠. 평탄한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사자가 강조한 초점은 너 그럴지라도 로마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아니고 로마로 가는 길에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은 것 같이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에 초점이 있는 거지 로마로 간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해되도록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걱정하지 마라. 너 갇혀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낸다. 라는 비전의 확인이 아니에요. 그런 격려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하라. 재무장을 시키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한 것처럼 로마에도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거를 준비시키고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환난이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왜 주의 사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에게
이런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방식을 얹어서 이 길을 걷도록 만드실까? 여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 몇 가지만 그 진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5장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로다. 아멘. 자, 3절 4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제 자막을 거두으셔도 되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이런 환난이 닥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제정신 가지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해요? 어떻게 끊임없는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천상의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요한이 계시를 받아 쓴 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데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마지막 천상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본 요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 전제가 이 땅은 고난과 환난이 기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은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해요. 그게 이 땅의 기초예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대형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질 때마다 뭐 뿌리를 찾고 캐낸다고 하지만은 거기뿐인가요? 들춰보면 다합니다. 그게 이 땅의 기초예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세상의 기초가 악입니다. 불의입니다. 불의가 뭐예요? 정의의 반대가 불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기초되지 않는 모든 걸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데 집을 짓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에 서 있지 않는 걸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불의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구조적인 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이고 환난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일터에 가보면 그걸 매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실감하면서 삽니까? 내가 이런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그 의기로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일터를 그냥 봐야 되나? 이런 현실 앞에. 그러니까 사는 게 기본이 고난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계시록 기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우리는 그래서 매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피로 매일 구원을 입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은 식사기도 때도 그 기도가 신음처럼 절로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날마다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입어야 되는 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입니다. 자, 그런 전제 속에서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을 그런 고난을 얹어서 증언의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왜? 첫 번째, 우리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보낸 사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시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면 그냥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자리에 눕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세상 끝에 우리를 두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고난이 주는 뜻밖의 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널널해서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수준 정도 돼야 모를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것이 곧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바리바리 뭔가를 벌어가지고 챙겨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앵벌이식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받아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태도의 문제겠죠. 그러한 신앙의 측면도 있어야 되겠으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태도는 그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홀리홀리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뜻밖에도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밀착되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밀착되는 게 거룩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주는 돈으로만 만족해야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빌리고 옆집 아저씨가 나 뭐 선물 안 해주나 자꾸 살피고 그럼 이게 제정신 가진 자매가 아니죠. 그런데 웃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는 거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삶을 화라고 얘기합니다. 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 주는, 환난이 주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 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다 겪었잖아요. 내가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절실하게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고 찾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요? 물론 사람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공동체에 신앙의 퀄리티를 재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감사의 수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 고난이, 역경과 환난이 주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능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를 가르쳤던 은사 한 분이 이제 교수님이자 목회도 아주 잘하셨던 분인데 일찍 그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아주 참 인기가 있었던 총망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 이제 편찮으실 때도 이제 마침 제가 미국에 있을 때라 저기 8시간 차를 몰고 병문안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저희가 보았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후에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오랜만에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뜻밖에도 홀사모 사역을 하고 계세요. 홀사모라는 건 남편이 목회를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홀로 된 사모들을 보통 홀사모라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처지가 돼 보니까 정말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사모는 성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눈치들. 이게 너무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뜻을 하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나처럼 된 사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사모회를 만들었어요. 홀로 된 사모님들.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도 몇 차례 이제 불려서 가봤어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얼굴에 생기가 있던 분들인데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사모님들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얼굴이 어둡고 얼마나 큰 인생의 좌절을 겪었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반갑던 교회, 반갑던 성도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상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홀사모회가 생겨서 이제
그 사모님이 주동이 돼서 그분들을 말씀으로, 예배로, 또 실질적인 생활의 측면에서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쪽으로 눈이 안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눈물 짓는 길을 걷게 하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측면을 보게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슬픈 마음을 주세요. 유난히 어떤 측면에 슬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슬픔을 겪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 감춰놓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난과 환난이 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드러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교독을 좀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시작. 덥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았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 가면 가을에 그 가을 햇빛에 그 수확물들을 많이 말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도원에 이제 여러 날 머문 적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방에 있는데 밖에서 뭐 탁탁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기도원 집사님이 거적에다가 그 완두콩을 따가지고 가을 햇빛에 바짝 말린 겁니다. 그럼 그거를 긴 막대기 끝에 쇠창살을 몇 개 단 게 있어요. 그걸 도리깨라 그래요. 도리깨. 도리깨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빙빙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길다란 그 철사를 엮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돌려가지고 탁 쳐요. 또 돌려가지고 탁 쳐요. 그러면 바싹 마른 완두콩이 탁탁 터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콩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콩하고 껍질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으깨어 부서뜨리다 라고 돼 있어요. 으깨어 부서뜨리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을 통해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기를 원했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거는 두들기지 않으면 절대 안 드러나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게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뭘 들고 나오겠어요? 그 들고 나오는 게 그 사람 보물이에요. 맞죠? 다른 건 다 붙어버려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목숨.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들고 나오는가. 여러분 뭘 들고 나와야 되겠어요? 집에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불들을 들고 나왔어요. 이상하게. 응? 그때는 난방도 안 되고 추울 때니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또 어떤 집은 오강도 들고 나오는 집이 있어요. 오강. 오강이 뭔지 알죠? 오강 중요하죠. 뭘 들고 나와야 될까요? 뭘 생각을 하세요? 애들 쫓고 나와야지.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불이 났을 때 들고 나오는 게 보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예고치 않는 돌풍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야 깨닫게 돼요. 이런 건 없어도 돼.
너 하나만 살아나오면 돼. 그 팽목항 앞에서 지금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업을 전폐하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남겨진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아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야 내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분명히 가늠하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신기한 게, 아주 신기한 게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는 이게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라고 원망도 해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소리도 질렀는데 어느 건수 하나 돌아보면 의미 없었던 시간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고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혹독했던 캄캄한 밤 같은 경험이 앞날을 견디고 버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데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겪더라도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환난의 영성, 고난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고난은 교회에 유익이 되었어요. 자,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묶여 있어요. 감옥에 던져져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성경이 한 권씩 써져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오만대를 매맞으면서 쫓겨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언제 글 쓸 여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텀 정리가 되면 그를 여지없이 고난의 가장 절정의 현장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너 좀 수고했다. 여기 들어가서 그동안 일들을 좀 정리해라. 성경이 한 권씩 쓰여지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고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이런 책들을 전부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서신. 불후의 명작들을 보세요. 그 명작들이 이 땅에 빛을 보게 된 이면에는 그 작가들의 혹독한 어두운 시간들이었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고난의 역기능이에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묶여 있고 체포가 되어 있고 가두어져 있어요. 지금 밖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수백 명이 지금 곳곳에서 잠복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털을 하나 손대지 못하고 상하지 않게 누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정예 부대가 딱 가두어 놓고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호가 아니라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치안 질서 차원에서 가둬 놓은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이권과 이익에 따라서 바울이라는 죄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속에 이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진영 안 감옥만큼 바울의 목숨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로마로 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거를
국립호텔에서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누구 하나 손댈까 봐 겹겹이 포위를 해서 지켜주고 이렇게 로마로까지 압송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환난의 인생 속에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때 나는 이미 딴 자리에 가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널브러지고 망가져 있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표정들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괴롭지 않았더라면 또 제정신 못 차리고 죄를 먹고 마시고 밤을 새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묶어놔요. 때로는 다른 데 정신 팔지 못하도록 고난으로 묶어놔요. 묵묵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죠?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멜리데 섬에서 또 그 안에 미개한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늘도 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을 새롭게 만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 풍파와 이 바람 인연에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직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끊임없는 고난, 비껴서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무기력함 앞에 울고 있는 많은 환경과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말씀이 주는 용기로 담대하십시오. 말씀이 주는 소망으로 붙들리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